오빠, 틈에 다른 아이돌 깻잎 장아찌를 떼줘도 되냐고요? 깻잎 장아찌는 뭐야? 번역기가 다 잘못했구나. 약간 맥지훈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깻잎 장아찌가 뭔데요? 제가 아는 그 반찬 아니에요? 반찬? 깻잎을 왜? 깻잎이 뭔데? 몰라, 나 여기가 살짝 몰라요, 저. 깻잎 사건? 후배하고, 네. 여자 후배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 셋이. 네. 후배가 앞에 앉고, 내가 여기 앉고, 집사람 옆에 앉고. 그냥 밥을 맛있게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깻잎에 이렇게 저기 저건 깻잎 있잖아, 양념 깻잎. 네네. 아, 양념 깻잎. 네네. 아, 깻잎 붙어 있잖아. 맛있죠? 예. 그 이 친구가 그걸 이렇게 하려고 뜯으려고 하는데 잘 안 뜯어진 거야. 예. 내가 먹다가 깻잎을 눌러줬어요. 네. 그랬더니 편안하게 하나 딱 꺼내서 네. 먹은 거야. 네. 그거 잡아줬다고. 깻잎 떼주는 게 왜? 미안! 다른 얘기 하자! 내가 이해를 못했다. 내가 자, 알아올게요. 깻잎? 깻잎 뭐, 깻잎을 왜 떼줘? 그 깻잎 깻잎을 왜 떼는 건데? 깻잎을 가지고 있는 걸 뺏든다고? 깻잎, 그거 가로챈다? 깻잎을 왜 떼죠? 깻잎을 뭘 뗀다는 거야? 깻잎을 뗀다고? 깻잎을 왜 떼?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깻잎을 뗀다? 깻잎이 잘 안 떼지니까 떼는 거 도와... 아... 지가 떼면 되잖아요. 깻잎. 아, 깻잎 장아찌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깻잎이 잘 안 떼지니까 이제 다른 아이돌 분들의 깻잎 장아찌에 깻잎을 내가 떼줘도 질투가 나냐 안 나냐 이 말이구나.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건 일상 매너라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아, 그 뜻이야. 깻잎 이거를. 야, 난 또 이게 새파란 깻잎인 줄 알았네. 그 뭐 깻잎 떼는 뭐 뭔 말인가 했네. 깻잎 떼주셔야죠. 생활 매너잖아요. 지가 떼면 되잖아요. 깻잎.